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9월 11일이요. 배출을 정식한 지 16일인가, 17일. 그러니까 9월 25일 날, 해 넘어갔을 때 심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추 심어놓고 또 뭔 동영상을 또 찍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배추를 심고 이제 한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뭐 텃밭 농사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요, 오늘 그러니까 배추가 결구되는 시점 요때 하고, 그 다음에 모종을 심는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종을 심고 일주일 있다가 가시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종을 심는 곳이 물이 없어서 모종을 심을 때 배추 50포기 100포기 심는데 20리터짜리 말통에다가 물 한 통 떠가서 그 물로 배추 모종을 심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좋은 팁을 드릴 테니까요. 모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도움이 되냐? 제가 지금 심은 것이, 자, 그럼 보세요. 9월 25일 날 심었죠. 그러면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종을 제가 길러냈습니다. 그러면 모종을 길러내고 며칠 만에 씨앗을 튀긴 것을 갖다 심었냐? 1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씨앗을 포트에다가 뿌리고 16일 차 되는 날 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며칠이냐? 33일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자, 보십시오. 배추 잎이 이렇습니다. 20cm가 넘고요. 지금 보시면 결구가 잡히고 있죠. 반드시 배추를 심고 나면은 한 3주 차가 될 때 결구가 시작됩니다. 결구가 시작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이쪽이 지금, 그렇죠.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요 달팽이 보이시죠? 이 달팽이 이렇게 표가 납니다. 달팽이는 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오면은 배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배추를. 그래서 그때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약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달팽이 전용 약 있지 않습니까? 약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잎이 한 뼘이 넘죠? 지금 잎 한 장이. 폭도 지금 한 15c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가 지금 요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배추들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속 꼬갱이가 차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3주차 정도 됐을 때, 이 잎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잎들, 지금 제가 누르는 거예요. 이 잎들이 배추 이제 속을 채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 모종을 심고 내가 결구를 시키기 위한 엽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떡잎을 포함해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 이 떡잎을 포함해서 12장 정도, 그리고 잎이 한 30일 정도 키웠을 때, 정식하고 30일 정도 됐을 때, 한 50cm 정도 이게 이 잎이, 그러면 배추 지가 알아서 큽니다. 배추 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알도 잘 찹니다. 요때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속이 차지 않습니까? 요때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진드물 예방을 위한 살충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추가 여기 진드물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자고요. 있는 상태에서 방제를 안 하고 있다가
배추가 결과 딱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므라들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아무리 줘도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려고 밭에 가서 배추를 하나를 떡하니 갈라봤더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추 공사 끝난 거죠. 대부분 그 모든 배추가 전부 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안아버린 상태에서 결과가 된 상태에서 진딧물 방지가 안 되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딧물 방제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마리 또 있네요. 요건 지금 약을 먹었네. 달팽이도 반드시 민달팽이가 있는 지역은 꼭 약을 놓으시는데, 물을 자주 주는 이 배추 여기다 놓는 것보다요, 테두리에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이 달팽이 약이 물을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펴버려요. 곰팡이가 피면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밭둑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 좀 촘촘하게 놔주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 배추인데 놔주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잡아놓고 나면은 테두리에 있는 것들이 또 또랑에서 뚝에서 내려오다가 먹으면 죽습니다. 얘들은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 달팽이 싹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먹기 시작한 지 1분 되면은 아무리 큰 놈도 먹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까져버려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종을 심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모종의 크기를, 큰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작은 걸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 모종을 길러낼 때 16일 만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 보시면 있어요. 그래도 발근이 아주 잘 되고 쑥 잡아 뽑았을 때 잘 뽑힙니다.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전체 잎의 수가 떡잎을 포함해서 늑장밖에 안 됐습니다. 그 늑장짜리를 심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큰 모종을 심었을 때 관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비닐 멀칭에 심으시는 분들, 다른 엽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잎의 크기만큼 이상 흙을 얹어줘야 돼요. 근데 작은 모종, 제가 말씀드린 대로 5cm짜리, 잎의 크기가 5cm 정도 되는 것을 심지 않습니까? 굳이 그 모를 심으면요, 오늘 심고 나서 해 넘어갈 때 한번 씻고 나서 다음 물 한번 주지 않습니까? 물 안 줘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게 뭐냐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배추를 한번 2, 3일 경화를 시키라고 하는데요, 경화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큰 배추는, 자, 보세요. 일주일 뿌리 활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추 잎이 10cm 이상이 되는 것을 갖다 심지 않습니까? 몸살을 해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5일 일주일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거 5cm짜리 잎이 5cm 요만한 거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런 작은 모종을 심지 않습니까? 3일이면 돼요, 3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굳이 3일 동안 방치할 필요 없어요. 이틀, 3일간 뭐 경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묘장에서 묘를 길릴 때 두 번, 세 번, 뭐 네 번씩 주던 것을 물을 한 번, 요즘 오래 보니까 뭐 물을 한 번만 줘라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럼 솜털뿌리가 다 뒤져버려요. 그럴 바에는 작은 모종을 사다가 바로 심어버려, 그냥. 그러면 2, 3일 냅두니 벌써 땅이 활착이 된다니까. 제가 지금 이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16일짜리를, 제가 육미한 16일짜리를 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활착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모종을 심고 첫째 날, 둘째 날은 못 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일자 된 날 와가지고 잎이 보면은, 여기 떡잎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물을 못 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심고 내일 한번 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100% 깨어납니다. 뒤질 일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밭에 돌아다니면은 큰 놈 늦었다고 큰 놈 갖다 심는데, 물 매일 못 주는데, 관리를 못 해주는데, 충분한 물을 대주지 못하는데, 욕심입니다, 그건. 마음만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마음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시기를 늦춘다. 그건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도 34도, 35도, 36도 나갔습니다. 이 청주도. 그런데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되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보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서 심는 날짜에 정식 시기에서 보름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배추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역에 다 지역마다 그 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덥다는 핑계대로 안 심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자주 못 들여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고 나서 3일 만에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종을 선택할 때 좋은 뿌리 그리고 모종을 너무 과하게 크지 않은 거 그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특히 배추 모종 한 판 사가지고요. 말통 있지 않습니까? 말통 깡통에다가 물 한 말 두 말 갔다가 세 말 갖고 심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심어 놓고 내일 한번 주고 평일 돼서 주말에 올라가서 주말에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에 다니고 어떤 직업상 매일 볼 수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cm짜리 딱 5cm면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무가 있는데 요 정도 요런 잎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떡잎 두 장과 본잎 두 장이죠. 딱 요 사이즈로 갖다 심으십시오. 요 사이즈로 그러면 100% 살아납니다. 그리고 날씨 덥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핑계에 날씨가 더워서 어쩌고 저쩌고 그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고 지금 모종을 선택하는 거 봄과 이 초여름 그러니까 초가을에도 이렇게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모종을 큰 거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심는 시기에 놓쳐서는 안 돼요. 심는 시기에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모든 걸 심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시면은 저처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지금 잎의 폭이 보시면 벌써 17cm. 이 길이도 체장도 지금 20cm가 넘습니다. 그냥 냅둬도 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정식 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배추가 조금 여기가 이렇게 감아지고 나면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분들 있죠. 촘촘히 심어 놓고 나는 나중에 중간에 요거 하나씩 빼먹을 거 빼먹고 배추 길릴 거야 하신 분들 그분들은 꼭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 보십시오. 40cm를 띄우지 않고 20cm 간격 25cm 30cm를 해놓고 요거 한 포기 뽑고 냅둔다. 그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무릎뼈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뽑아먹고 하면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본인의 욕심입니다. 한번 걸려버리면 무릎병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한 일주 정도 배추 결구가 되는 거 보면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늘 배추 동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갖고 또 다음에 주제로 또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